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찐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행복한 노후보장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한 평생을 바친 아버님, 어머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sns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딱 이렇게 올렸는데, 어, 여러분들께 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 우리 pd님께서 지금 가능하시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이 글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대신지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 이 제목이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허울뿐인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있었을 뿐 실제로 부모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부모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모든 그 가족들의 어떤 생사 여타를 그야말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완전히 각자 생존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제목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거, 부모의 책임입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인재가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어, 역할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된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잘 알고 속담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 어떤 시절에도 부모만이 아이를 키웠던 적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후진적이었다고 특히 친일파들을 매도하는 조선시대에도 아이는 한 동네. 그러니까 작게는 한 가족, 조금 넓게는 한 가문, 크게는 한 동네가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생을 하는 부모님들께 마땅한 그런 보상들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박한용님 선한 분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마땅한 어떤 어버이날에 맞는 그런 대책들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라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인지 어버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지우는 나라인지 자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식 숫자만큼 세상을 짊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모는 국가가 져야 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인식이 어버이날을 진정으로 어버이날답게 만드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이고 그래야 출산율 0.75%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그래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밖에 없는데 자 윤석열 정부 한번 보실까요 전체 화면을 보여주시죠 윤석열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과 그 초등 돌봄교실의 과일 간식 지원 예산 72억 원밖에 안 되는 그 푼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게 언제죠 2022년 9월 22일이었죠 대통령 되자마자. 다섯 달도 되지 않아서 애들 입에 들어가는 과일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그 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3년 3월 18일입니다. 그래 놓고 청와대에 애들을 초청해서 애들은 정말 손이 잡히고 그러는 게 너무 싫어서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는데도 손을 꼭 부여잡고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어떻게 해요? 월 천씩 내면 갈수 있는 곳이요? 월 천씩 돈 내서 세계 최고의 양육 환경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부모들은 그럼 월 천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그 천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전 세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두배 이상의 양육비를 씁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어버이의 날이 없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뭐 이제 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도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연간 수천만 원을 갖다 써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 어버이날에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레알입니다. 오전 열1시이1 분에 남녀 팔천 쌍한 자리 모였다. 삼년 만에 통일교에서 펼쳐진 풍경. 결혼을 하지 않는 나라라서 어? 이런 그 팔천 명씩 그 결혼 시키는 게 자랑스러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 이런 기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에 언급되는 그런 종교가 과연 건강한 종교입니까? 그런 이 사이비 이 유사 종교에 어떤 힘을 빌려야 결혼을 시킬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버렸습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 기사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통일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을 거라고 의혹이 가고 있는 그런 사입이 종교 집단입니다. 통일교는 일본에서도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걸 의심하는 그런 한 청년이 아베를 테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종교입니다. 이 교주는 지금 죽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교주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내가 신이었다, 진짜. 원래는 내가 신이었다. 이러면서 폭세무민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되면 정말 자식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버이날, 이 가스,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찬양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이 어버이날, 저는 이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회동 열사. 양회동 열사는 세계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양회동 열사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회동 열사는 노동조합을 사랑했고, 그리고 당당한 건설 노동자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조직 폭력배 취급하고 노동자들을 뚜드려 패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으로 재미를 느꼈는지 수시로 노동자를 때로는 폭력배, 때로는 범죄자, 심지어 간첩까지 만들면서 잡아 족쳤죠. 이런 사회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될 것이 뻔한 그런 자식들을 위해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양회동 열사가 진짜 이 나라의 어버이였다.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고 간 어버이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버이날은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